담배꽁초를 걸어놓는지. 기본적으로 치워야 깨끗한 데서 하는 거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황금속보입니다. 이번 주는 월간 캠핑 3호로라는 주제로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드들강 솔밭 유원지에 다녀왔습니다. 솔밭 유원지입니다. 메인 자리고요. 매점도 있고요. 매점에서는 라면, 뭐 커피, 아이스크림 등등 다 판매를 합니다. 어디 보니까 장작도 팔았던 것 같은데 장작에 대한 내용이 없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화장실 칸이 좀 넓은 편이죠. 여자 남자가 이제 아예 통째로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저쪽에 화장실이 따로 또 있어요.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뚝방길을 따라 보면 좌측 공터에 모터홈 등 사이트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도 하나 더 있고요. 뚝방길은 대략 300m 정도 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300m 중 150m 정도 중간,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알박기로 자리를 독식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주시에서 개고장을 붙여놨습니다. 행정집행을 제대로 하여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9일까지 자진 철거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장. 솔밭으로 들어가 봅시다. 소나무 사이사이에 사이트 설치가 가능한 공간들이 있고 지석천변으로 뷰가 좋은 위치마다 텐트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 인기척이 없어요. 물론 있는 곳도 있고요. 그 조용한 텐트들은 혹시 알박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가 구름에 갇혀 있어서 쌀쌀한 느낌 때문에 화목난로를 피우고 그 위에 고구마도 올려봅니다. 오늘은 안 자고 행낙 모드로 왔기 때문에 좀 자리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데서는 한 2박을 즐겨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먹어. 먹방. 뜨거운 거 먹방. 나는 뜨거운 걸 잘 먹어요. 이미 식도가 지져져 버렸나 봐. 형부. 맛있대? 너무 맛있어. 끝내줘? 끝내줘. 형부도 얼른 먹어봐요. 집에서 준비한 먹거리로 즐겁게 지내고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들 정리하고 왔는데 다음에는 삽을 준비해서 재도 좀 치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배꽁초 투기꾼들하고 흔적을 과하게 남기는 괴랫기들은 저 멀리 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드들강 솔밭 유원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우리 모두 흔적을 남기지 맙시다. 안녕.